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스크가 필수인 지금 시대에 해야 하는 메이크업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마스크 속 습기에 최대한 밀리지 않고 오래가게 하는 방법과 정말 안 묻어난다 하는 제품들 사용해서 간단하게 마스크 시대에 최적화된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스킨케어는 수분 라인으로 된 제품으로 사용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저처럼 이런 토너 패드 사용해주셔도 되고 흡수가 빠르고 여름에도 끈적이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잠깐 해줄게요. 스킨케어가 무거우면 아무리 파운데이션 좋다 하는 거 써도 여러분 피부가 무거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이렇게 물 타입으로 된 스킨이나 토너 패드로 닦토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런 가벼운 제형의 로션이나 크림으로 간단하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좀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밀리지 않고 끈적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간단하게 맞춰줬어요. 그 다음 선크림은 국민 선크림이죠. 셀프전시 레이저 선스크린. TV 광고나 올리브영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제일 끈적임이나 미끌거림이 적어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검색창에 서치만 해봐도 어마어마한 리뷰를 자랑하는 선크림이에요. 이미 대중들한테 검증받은 그런 제품이고 이번에 10주년을 기념해서 대용량 한정판으로 출시됐어요. 진짜 대용량이에요 여러분. 원래 선크림이 거의 50ml? 50ml 정도로 다 나와요. 근데 지금 요 나온 기획 세트가 열어서 꺼내보면 요렇게 요렇게 샘플까지 하면 80ml예요 저는 여름 한철에 선크림 두 통을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용량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휴대용 샘플 사이즈로 나오는 거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뒤에 부분에 보면은 미세먼지 모사체 흡착 방지 임상 완료 라고 써 있어요. 요새 같은 시대에 진짜 필요한 임상 테스트 아닌가요?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콜라주 아티스트 사키와 콜라보를 해서 나왔는데 제품 바로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릴게요. 짜보면 너무 묽지 않은 제형이라서 흘러내리지 않아요. 수분크림보다는 꾸덕한 제형이에요. 발랐을 때 보면 이렇게 살짝 톤업이 되면서 화사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라보면은 피부에 발리는 사용감이 되게 편안한데 이게 스킨케어 성분이 그대로 담겨있는 저자극 선크림이거든요. 실제로 피부과에서 전문의들이 많이 추천하는 선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뷰를 살펴봐도 피부과 시술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살아있는 검증인이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눈이 아팠어가지고 유튜브를 쉰 적도 있잖아요. 제가 눈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눈 주위에 썼을 때 선크림이 조금만 따가워도 못 써요. 이거는 일단 눈이 하나도 안 따가워요. 눈 주위에 발랐을 때는 그냥 뭐 로션 바른 느낌? 이 제품 테스트한 지 한 달 차인데 한 번도 눈이 따갑다거나 뭐 끈적인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서 엄청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제가 항상 여름이 다가오는 이맘때 사용감이 가벼운 스킨케어랑 선 제품들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사용감이 가볍고 밀착력이 너무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안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피부 메이크업이 더 잘 먹는 느낌이에요. 특히 이번 여름에 여러분 역대급 무더위가 될 거래요. 진짜 싫다, 그쵸? 마스크 때문에 피부 화장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마스크 자국대로 경계진 피부를 보지 않으시려면 선크림을 꼭 덧발라주는 거는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꼭 말씀드려야 되는 거. 지금 셀프전시 10주년 기념으로 5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이 기획 세트가 34%나 할인해서 판매가 된다고 해요. 원래 셀프전시 쓰시는 분들도 지금 기회에 쟁이시고 안 써본 분들도 국민 선크림이 왜 좋다고 하는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좋다고 하는 거는 원래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키만의 감성이 듬뿍 들어간 에코백 너무 유니크하고 예쁘지 않나요? 지금 이것까지 주거든요. 온라인에는 또 다른 패키지 제품들도 있으니까 둘러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더보기 링크에다가 띄워드릴게요. 마스크 메이크업이니까 파운데이션 프리로 간단하게 컨실러로 커버해줄게요.
이런 고정력이 좋은 제품들로 간단하게 가리고 싶은 부분만 가려줘서 피부를 좀 가볍게 만들어줄게요. 일단 다크서클부터 이렇게 컨실러로만 피부 작업해주면 파운데이션 안 바른 가벼운 느낌이라서 평소에 마스크 쓸 때 하기 제일 좋죠. 뭔가 피부가 안 좋은 거를 가리고는 싶은데 과한 거는 싫을 때, 그리고 다크만 커버해주고 이 부분을 커버를 안 해주면 살짝 더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콧볼이랑 같이 살짝 쓸어가지고 커버해줄게요. 컨실러도 너무 밝지 않은, 내 피부보다 반톤 정도 밝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톤으로 해주는 게 잡티 커버에 효과적이에요.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마나 여기 미간 쪽은 커버를 더 신경 써줘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하관은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이쪽이 좋아야지 피부가 좋아 보이니까요. 위로 갈수록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제가 여기 흉터가 있거든요. 이 남들은 몰라도 나만 아는 이 흉터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옷장에 매달려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찢어진 흉터입니다.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천방지축이었을까? 이거는 아나스타샤 브로위즈 토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는 제 머리 색상이나 모 색상이랑 비슷한 톤으로 너무 샤프하지 않게 그려주는 편이에요. 빈 곳을 좀 채워준다는 느낌? 뒤에 부분 위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데일리템 끝판왕 섀도우들 있잖아요. 오렌지 브라운 색상. 가볍게 하나만 발라줄 거예요. 너무 눈가가 칙칙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메이크업 안 한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을 주려고 완전 음영이 아닌 베이스 섀도우를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또 어차피 라이너를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하고 뷰러. 저는 예전에 마스크 안 쓸 때보다 더 바짝 집어주거든요. 왜냐면 마스크 쓰면 숨 쉬면서 여기 마스크 미간 사이의 틈으로 습기가 올라오면서 속눈썹이 엄청 잘 처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마스크 쓸 때는 더 바짝 컬링해줘서 고정력이 더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나중에 처질 것 좀 생각해서. 이제 더워지고 습해지면 더할 텐데 걱정이에요. 에뛰드 마스카라예요. 제가 좀 고정력 있고 어느 정도 볼륨도 주고 싶고 데일리템으로 과하지 않다고 완전 맨날 추천드리는 제품이죠. 뿌리 쪽에만 조금 얹어주고 위에는 쓸어서 가볍게 마무리. 언더는 생략해줄게요. 그리고 립 바르기 전에 입술 커버 한번 해주고요. 블러셔도 그냥 과감하게 생략. 마스크 쓴다고 블러셔 잘 안 하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래도 마스크 쓸 때도 립은 다 바르시죠? 밥 먹거나 불가피하게 벗어야 되는 곳들이 있으니까. 립은 포렌코즈 벨벳 틴트 루라는 색상이에요. 이게 타투 틴트라서 좀 밥 먹거나 마스크 속에서 계속 말해도 잘 안 지워지거든요. 저 같은 웜톤 얼굴에 형광등 탁 튀어주는 색상이에요. 썼던 타투 립 중에는 포렌코즈가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입술이 엄청 자극가는 그런 느낌도 없고 클렌징이 조금 힘들긴 해요. 이렇게 립까지 발라줬으면 오늘 마스크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데일리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어요. 오늘은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마스크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면서 여름에 필수인 선크림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 Shut the lights, go infrared.